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7월 28일, 네, 일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날 저는 이곳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에 있는 보은사, 네, 우리 보은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보은사에 왔습니다. 보은사 주지스님이신 보은스님이십니다. 스님 언제부터 이렇게 법화경을 모시게 됐나요? 네, 법화경 모신 지는 이제 한 7년. 네, 7년 정도. 네. 네. 우리 스님께서 영덕에 오셨다고 그때 저보고 이제 오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영덕에 왔었는데요. 스님께서 그때 저보고 법화경을 좀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그죠, 스님? 네네. 어떤 연유로 이렇게 권하셨나요? 이제 법화경은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설법하신 네. 대승경전이잖아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출가를 했으면서도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일체 몰랐어요. 그런데 제 신도 한 분이 보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이 법화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림스님 태프를 들었는데 뭔가 모르게 망치로 탁 치는 것처럼 쨍한 게 아니 내가 성으로서 왜이 좋은 경을 모시고 법화경을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 경을 내가 한번 들다 보시려 안 했구나. 그래서 너무 재미없고 막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길로 와서 법화경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계동에 계시는 우리 도림 큰스님도 만나게 됐고. 네, 근데 이 법화를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예.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보은스님을 만난 지는 꽤 됐는데, 보은스님이 그 파주의 감악산에 계실 때부터 제가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선빵 스님이셨어요. 수자 스님으로서 나는 경이고 뭐고 다 모른다. 예, 참선만 할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저보고 법화경을 읽으라고 하셔서, 인연이 돼서 법화경을 또 수지독송하게 됐잖아요. 네, 참 기막힌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네네. 예, 스님, 그래서 보니까 여기 법화경이 엄청 많이 모셔져 있네요. 네. 이제 탱하를 이제 원래 모셔야 되는데 네. 이제 탱하 이제 법화경 자체는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법화경 한자 한자가 다 부처님이라고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탱하를 안 모시고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법화경을 모신 겁니다. 이 법화경은 이제 글자 한자 한자를 다 부처님으로 상징하니까. 그 제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끔 자리를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모셔져 있는 법화경이 다한분한 분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또 묘법연화경이라고 빨간 저 책도 똑같은, 네. 스님이 이쪽으로 좀 예, 자리를 하실까요? 예, 스님이 좀 마이크를, 네. 또 진짜 진신사리를 또 모셔왔죠. 사리는 네.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아, 사리를 여기 다 보여요. 여기 다, 거기 그리고 잘 보여요. 이제 상가가 오신 지가 이제 한 3년 됐고요. 요 이제 오가는 사비가 존자님들. 늘어났네요. 존자님들 내분 사리 요 이제 기술 계신 분들이고 여기는 우리 사형이 모시고 오는 사리들이고 요 이제 요 안에 그 오가를 원래는 사형이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상가가 이제 지절로 오셨지. 세상에, 사리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 오가가 밖에 고향이 밖으로 오신 사리. 너무 신기하다. 우리 스님이 사리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토굴이다 보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스님 진신사리만을 모셨었는데, 그게 또 이제 증득이 되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참, 정말 놀랍고 신비스럽네요, 스님. 네,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요 저쪽에는 또, 신장님. 신장님이 계시네요. 네. 여기는 이제 신중당. 네. 여기는
임덕 간세음보살. 그래요. 이 간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에 또 있잖아요. 예, 있죠, 네. 있죠. 예, 맞아요. 가끔 향 냄새가 은은하게 진하게 날 때가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가끔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내가 향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절에서나 날 법한 그향 냄새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요. 네. 아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네. 부자님. 네. 이곳에 우리 그 불자님들이 오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뭐 전국에서 오실 수는 없고 네. 뭐 오시고 싶으면 뭐 오셔도 되죠. 오셔도 되는데 네. 너무 멀었어. 아, 스님, 좀 이쪽으로. 그래도, 네. 뭐 여기 오시려면은 예. 여기는 이제 경북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예. 18길 3길 넵 찍고 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여기는 밑에 뭐 간판을 달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부처님 모시고요. 인연돼서 오시는 분만 이렇게 만났어.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법화경 수지 독송 하시는 불자라면 한 번쯤 방문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죠. 저도 예,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 독송 하다 보니까 보은스님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참고로 우리 네. 스님이 여기 오신 지 7년 됐다고 하는데 저 정말 일주일 된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7년째 무상함, 접어들었지, 이제. 아, 7년째 접어들고 있다는데,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잖아요. 그죠?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법화경을 인연 삼아서 열심히 수지 독송하시면 좋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끝으로 우리 보문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부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부처님 공양 열심히 올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어쨌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예. 오늘 보은사, 보은스님과 이렇게 특별 인터뷰를 했는데요. 끝으로 여름 네, 휴가잖아요. 지금 휴가철이죠. 예, 휴가철인데 부처님들 좀 시간 좀 내서 이곳에 한번 오셔서 법화경 예, 책한권 받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성불합시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네.